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옥상호 TV 영영입니다. 네. 오늘 또 요리가 쉬운 남자 장파오 셰프를 또 한번 초대했습니다. 네. 장도 셰프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어요. 저번에 봉사활동 가서 맞아요. 우리 봉사활동 해가지고 저는 뭐 열심히 탕수육 소스를 또 뿌리고. 네. 저는 얘만 잡고. 네, 면도 잡고 열심히 탕수육도 튀겨주고 650명. 네, 650명. 650명 또 우리가. 네. 맛있게 만들어졌죠. 또 오늘 맛있는 요리. 오늘은 가정식. 그 청경채 표고버섯 볶음. 가정식. 그러면 가상청채볶음이라 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가상청채볶음. 이게 생각만 해도 벌써 밥이 먹고 싶어지네. 네. 집에서 만들어놓으면 되게 시게. 만들어놓으면 되게 맛있어요. 이것도 저번에처럼 밥도둑. 네. 다행이네, 술도둑 아니라서. 술 같이 먹으세요. 아무튼, 재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재료는 여기 청경채. 청경채. 그리고 표고버섯. 표고버섯.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 누구나 좋아하는 삼겹살. 네. 여기는 생강. 생강. 마늘? 네. 마늘 3개. 네. 재료도 뭐 어렵지 않네요. 집에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네. 한번 또 재료 한번 썰어보죠, 뭐. 네, 마트 가면은 다 있어요. 마트? 아니면은 쿠팡. 쿠팡. 네. 쿠팡 주문 많이 하죠. 네. 뭐가 쓰나요? 표고버섯만 쪽.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썰면 되겠네요. 한 2-3줄 펜. 네네네. 저는 이제 표고버섯 4개를 준비했잖아요, 저희는. 그죠? 네. 뭐 이거는 뭐 좋아하면 더 넣고 아니면 뭐 한두 개만 넣어도 되고. 그렇죠. 네. 여기 청양채는 앞에는 자르고 잘라버리고 위에는 안 잘라도 되는데 그냥 반만 반? 반만 이렇게 자르는 게 아깝잖아, 조리. 네. 집에서 먹으니까 가정식이라서 그냥 뭐 아무도 앞에만 자르면 돼요. 사실 대가리가 맛있던데. 네. 청양채는 앞에 부분 맛있죠. 그렇죠. 네. 생강은 그냥 조금씩 천천히 썰으시면 돼요. 그냥 썰면 돼요? 네. 좀 잘게. 잘게. 뭐 다집어 써도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럼 집에서 그냥 마트 가면은 냉동 같은 거 써도 되고. 그냥 저는 후레쉬만 좋아해요. 마늘은. 마늘. 마늘, 다진 마늘. 마늘은 뭐 다진 마늘 쓴다면 한 큰술 정도 쓰면 되겠네요. 네. 장도 셰프는 또 마늘, 생마늘 좋아하는데 오늘도 생마늘 들어가나 모르겠네. 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장도 셰프. 근데 이거는 크게 써도 되고 작게 썰어도 돼요. 작게 썰어도 되고. 네. 적당히 먹을 만큼 쓰면 되죠. 삼겹살은 뭐 커도 맛있고 작어도 맛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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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청양채랑 재료 모든 다 썰었어요. 네네. 이제 바로 또 볶아줘야 되겠네요. 네, 바로 볶아주시면 돼요. 네. 네. 이게 때문에. 그렇죠. 삼겹살 볶아야 되니까. 지금 많이 할 필요가 없네요. 네네네. 쓰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삼겹살 볶아시면은 여기 안에 기름도 나가시니까. 그렇죠. 네. 기름도 줄이는 거예요. 네, 한 소스를 넉넉히 넣고 삼겹살 볶아주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고기 볶아야 되는 살짝 좀 바삭해 볶아. 바삭. 네, 살짝. 바삭. 네. 겉에만 좀 바삭바삭하고 안에 좀 연하게 볶아주면 돼요. 센 물에 볶아야 되겠네요. 네, 완전 센 물에 볶아주면 돼요. 이거 삼겹살 기름 때문에 거의 잘 안 타요. 그쵸, 그쵸. 네. 다음에 생강. 생강. 마늘 넣지 마요. 네, 마늘을 넣지 않습니다. 생강만. 생강만 넣어요. 그리고 간장. 간장 한 큰술. 한 큰술. 다음에 술, 술도 한 큰술. 맞나요? 네. 오. 그 다음에는 여기 표고버섯 먼저 넣어요. 표고 먼저. 네.
칭양산은 금방 위치 있으니까 서고수 가서 그냥 돌아가고 따라가고 가요. 그 다음에 여기 칭양산에 들어가. 아, 삼겹살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 여기 안에 그냥 정국물 좀만 넣으셔도 되는데, 아, 안 넣으셔도 돼요. 어차피 물이 나오니까. 어차피 칭양산에 녹아시키면 물을 튕기니까. 네. 그 다음에 굴소스. 굴소스. 굴소스는 한 큰술? 네, 한 큰술 정도. 그 다음에 치킨 버거다. 조금만? 조금만 넣으세요. 네.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또 조금씩. 맛있게 볶아지네요. 네. 벌써 뭐 청년채가 맛있게 익었는데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전면이죠. 완전히 물을 전면 안 써시면 돼요. 아, 아주 조금만. 여기 나중에 이제 네. 청년채가 물이 생기니까. 네, 그렇죠? 네. 여기 한 큰술 정도만 넣고, 조금만 넣고.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마지막에 소인순 마늘을 네. 아까 이렇게 여러 마시면은 완성되는데 마지막 집에서 참기름 있으면은 네 한 방울 참기름 넣으셔도 돼요. 참기름 네. 네. 참기름으로 마무리하고 네. 바로 접시에 담나요? 네. 네. 청채볶음. 와, 네. 완성이 됐습니다. 완전히 맛있어 보이죠? 자, 완전히 맛있게. 와, 오늘은 최대한 불을 세게 했더니 물도 하나도 안 생겼네요. 네. 네, 근데 여기 그 장도 셰프가 물전분을 아주 조금 뿌렸는데 네. 그거는 이제 볶아지고 나중에 놔두면 네. 물이 물을 좀 올려진 거예요. 네, 네. 채소니까 물 생기니까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센 불로 계속 볶았기 때문에 또 와, 최고입니다. 그쵸? 완전 맛있어 보이죠? 원래는 집에서, 중국에서 집에서 이거 보관하시면은 항상 네. 물 생겨요. 그쵸, 물 생기죠. 가정시 네. 화터는 너무 약해서 물 생기고, 살짝 정도만 잡으면은, 어, 그쵸. 그냥 물도 잡고 있고, 그럼 밥 같이 비벼면은 좀 소스 있는데,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 물 생기면, 네. 그 물이, 국물이 또 맛있거든. 네네네. 오늘 물이 없지만, 네. 장도 셰프가 이제 그 옥사부 TV에 몇 번 출연하니까, 내가 쓰는 화덕에 많이 적응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아, 되게 많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기. 맛있다. 맛있어요. 요즘 후레쉬는 별거 없으면 맛있어요. 네, 맞아요. 후레쉬. 네. 후레쉬 표고 버섯 볶아시면은 살짝 고기 맛이도 나고 식감 되게 좋아요. 후레쉬 버섯의 장점은 청동채 숨을 좀 빨아들인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거 불린 거라면 물이 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물이 또 나오는데 얘는 후레쉬이기 때문에 숨이 별로 없어요. 네. 청정채 숨을 얘가 또 빨아들여갖고. 네. 더 물이 없어. 그리고 그 국물 나오는 씬은 간이잖아요. 맞아요. 표고서 버섯 안에 배게 돼 있어요. 버섯 안에 간이 다 배죠. 네. 맛있다. 맛있다세요. 완전 맛있어요. 집에서 이거 해면은 되게 뭐 시간이 한 5분, 10분 안에 보면 완성돼요. 맞아요. 응?
술 종이를 돌아가더래요. 우리 장도 셰프가 중국주를 좋아합니다. 네. 아. 꺼내주고만 좋아해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아니, 아니. 다음에 내가 준비할게. 네. 다음에는 제가 뭐, 꺼내주고 술 안주로 한번. 아, 다음에 고량주 안주로? 네. 그러면 거한 거를 하겠구만. 자, 여러분, 그, 가상 청채볶음. 아, 잘 보셨나요? 뭐, 재료도 쉽고. 네네네. 정말 그, 저는 보통 채소를 많이 데치는데, 오늘은 데치지 않고 그냥 볶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도 안 생기고, 굉장히 쉽게, 아, 볶아냈으니까. 네. 여러분도 한번, 아,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아, 맛있는 술안주나 밥반찬이 될 겁니다. 물 좀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죠? 네, 물 좀 생기면 상관없어요. 또 맛있으니까. 네, 밥 비벼도 맛있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또 더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 찾아뵙고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따라주세요.